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애니런 악성코드 자동 분석 서비스 중에서 좋은 기능이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애니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동영 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그때 자동 분석 시스템에서 모이킹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자동 분석 시스템에서 좋은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트래커라는 요 서비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니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커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메리어 트렌즈라는 도메인으로 아니 그 사이트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애니런 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샘플들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 상세 내용 중에서 이렇게 트렌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네임을 통해가지고 서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모텍이라는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 악성코드들, 그 다음에 뭐 럭키봇, 그 다음에 트립봇,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악성코드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은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뿌려지는 악성코드 형태의 이름들이죠.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모텍이라고 있는데 요거가 지금 현재 제일 숫자가 많이 있죠. 요게 이제 악성코드 중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성코드다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것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모텍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그 이모텍이 어떤 악성코드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영어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편하게 읽기 위해서 번역기를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선택하고 이제 번역기를 누르시면은 이모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로이 목마 형식이고요. 뱅킹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래서 처음 2014년도에 처음 이제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고급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사례이죠. 그래서 비디오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전에도 제가 애니런 사이트를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유료를 만약 결제를 하시면 이런 비디오 형태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일 그 이모텍 중에서 분류된 것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태그가 이제 이모텍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모텍이라고 검색하면은 태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가 됐던 샘플들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이 중에서 2922920이라고 할까요? 인보이싱 DOC 파일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이모텍의 특징들은 그 아래에서도 좀 설명이 되고 있지만은, 제가 이 샘플들이 되게 좋다라고 한 것들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에 이렇게 워드 파일 형태로 이제 가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메일이나 아니면 특정한 뭐 게시판, 특히 이제 인보이싱이라는 단어로 되게 많이 오는 형태예요, 이모트가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오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파워쉘이라는 것이 그 안에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DOC 파일 안에 특정한 매크로들이 실행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매크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파워쉘이라는 것이 있고, 그 파워쉘을 통해가지고 악성 코드들이 다운로드 돼서 발생하는 형태들입니다. 거의 이모텍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위협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모텍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정한 샘플을 가지고 또 설명하는 페이지들이 있죠. 이게 이 블로그 자체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한테 어떤 악성 코드인지, 어떤 샘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 안에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화벽이나 IPS 쪽에서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해야 한다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예,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C 정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IOC 정보들 다 이제 IP 관련된 해시 정보 도메인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위협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요 아래쪽으로 또 이제 뭐 내리시면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는가 이모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막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악성 코드들이 뿌려졌을 때 어떤 위협들을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악성 코드들이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한눈에도 볼 수가 있고 샘플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PK 파일들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좀 제가 화면이 있는데 이런 PK 파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것들도 샘플 공개되어 있다면은 요 샘플이나 그런 것들도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예,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트렌드를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러닝 사이트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